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야. 네가 말을 안 한 거지. 아버지 돌아가신 거. 한식당에서 한 말 맞아. 솜사탕도 기억나고 양념치킨 기억 안 난다고 했던 거 사실 아니야. 다 기억나. 헤어질 무렵 그랬어 너한테. 5년 동안 습관처럼 옆에 있던 애라서 아무런 긴장도 없었고 편안했고 그래서 이런저런 실수도 했어. 자주 약속에 늦었고 자주 약속도 잊어버렸고. 네가 뭘 원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네가 아파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. 난 다 기억해 다. 내가 잘못한 것까지도 세세하게 다. 근데 네 아버지 일은 아니야. 넌 아버지 돌아가신 거 나한테 말 안 했어. 100번을 생각해도 그래. 말 안 한 건 너야. 왜 그랬냐, 안열은? 말해봐. 분명한 이유를 대.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다른 이유. 네 기억이 그렇게 정확해? 100번을 생각해도 네 기억이 맞아? 그럼 언제였는지 짐작이라도 하겠네. 태아 씨, 지금 나한테 와줄 수 있어? 나한테 와주면 안 돼? 왜냐고 좀 묻지 말고 그냥 와줄 수 없어? 잘 생각해봐 언제였는지. 첫 번째 전화가 있었고 두 번째 전화가 있었고 세 번째, 네 번째 셀 수 없이 많은 전화가 있었을 거야. 넌 그때마다 바쁘다고 했고 이유가 뭔지도 묻지도 않았어. 네가 바빠서 못 오겠다고 한 그 많은 날들 중에서 어느 날이었는지 잘 한번 생각해봐. 그런 날이 너무 많아서 넌 기억도 못할걸? 다시 생각해봐, 하나하나. 그때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지. 아버지 돌아가셨다고, 내가 필요하다고. 이유를 몰랐어도 그런 전화가 계속된다면 넌 한 번은 왔어야 했어. 강태야, 다시 날 좋아하게 됐다고 했지? 근데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. 우린 5년 전에 이미 끝났어. 아니, 넌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될 거야. 하늘이 무너진단 모를까 너한테 다시 안 가. 그 하늘은 무너질 거야. 기대해도 좋아.